하늘의 대결은 현존하는 맹금류의 일종이자 하늘의 제왕인 흰머리 수리와 영화 쥬라기 월드에 등장하는 쥬라기 시대의 인명 디모르 포돈과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흰머리 수리는 천주국이라 불리는 비국의 국조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정도의 맹금류로 몸 길이는 80에서 90cm이며 날개 폭의 길이가 최대 2.4m까지 되고 동체 시력이 아주 뛰어나 하늘 위에서도 강가의 물고기를 포착해 단번에 사냥해버릴 정도고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가졌으며 발톱으로 쥐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디모르 포도는 인간에 의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익살스럽게 생긴 인형으로 몸 길이는 대략 1m가 넘으며 입 폭의 길이가 1.5m로 흰머리 수리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깃털은 없지만 흰머리 수리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고 두개골이 매우 크고 날카로운 이빨들이 있어 강한 치악력을 사용해 물 수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하늘의 제왕 흰머리 수리와 과거의 존재였던 인류 디모 프로돈과의 승부는 매우 가격